하나, 둘, 셋. 다! 안녕하세요. 성대스팀 다이아나의 지선. 혜미! 안녕!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번 2월 21일에 방탄소년단님들께서 컴백을 하십니다. 네,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앨범에서 오늘 선공개곡을 공개를 하신다 그래서 와.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솔직히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거든요. 이제 됐거든요. 그래서 바로 한번 저희가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와! 고! 아 뭘까? 긴장돼. 항상 이 로고에서 긴장돼. 뭐지? 뭐야? 오. 뭐야? 일곱 명 있네. 응. 뭐지?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침을 낼 뻔했어. 집중하다. 와, 뭐야? 와 매번 진짜 되게 색다른 곡을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있어 지금. 명수도 그렇고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. 너 말대로 의미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. 아 해석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뭐야? 뭘까? 내가 봤을 땐 저 윗옷을 안 입고 계신 분이 정국님이지 않을까. 왜? 뭔가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실수. 중요한 역할을 했어. 근데 일곱 명이라서 제가 멤버 중에 한 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진짜 집중하게 만든다. 저 댄서분들 몰입도도 너무 좋아. 어떻게 몸을 저렇게 움직였지? 난 혹시 댄스곡일까봐 그런 커버를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.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? 저렇게 몸을 움직이기 쉽지가 않으니까. 없어졌어. 뭐야? 아, 다시 안 꺼졌어. 뭐야? 노래 너무 좋다.
지금 이 영상이랑 너무 잘 어울려. 뭔가 잔잔한데. 근데 뭔가 저렇게 계속 싸우는 건 또 멤버들은 아닌 것 같고. 그러니까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. 아 진짜 몰입도 장난 아니시다. 계속 날아가려고 그래. 그치? 근데 뭔가 의미한 게 있을 텐데. 아 해석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. 아. 너무 궁금해. 근데 비히트 분들이 이런 걸로 또 잘하셔가지고. 끝났어. 아 뭘까? 아니 이게 해석이 나와야지 좀 약간 뭔가 아 그랬구나 약간 이거가 있을 것 같아. 아유 지금 아 와 뭘까? 아, 진짜 집중하게 만드네요. 근데 생각보다 긴 길이의 영상이었는데. 어 근데 우리 둘이 보면 완전 세상 심각해지면서 보고 있었을걸? 근데 연출 너무 좋습니다. 어 역시 좋아요. 역시 비히트는 아 진짜 최고입니다.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아 좋습니다. 네 오늘 저희가 방탄소년단님들의 선공개 곡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리액션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 빨리 21일이 2월 21일이 됐으면 아 너무 많이 남았어요. 한 달 넘게 남았어요.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. 중간중간 선공개 곡이 계속 나온다고 들었어요. 어 맞아요.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희가 리액션 영상 계속해서 찍어볼 예정이고 21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의 지선 혜미 네 였고요.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안녕. 아 진짜 뭘까? 아 진짜 너무 궁금해. 뭘까? 모르겠어.